마지막으로 갑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거의 실체를 공개할게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요.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대시 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일단 첫 번째. That은 관사가 아니다. 즉, government는요.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왜? 관사가 있어야 돼요. 정부는 관사를 붙입니다. 대신 관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럼 관사 대신 쓴뭐 치시대명사라든가 뭐 치시형용사라든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That 접속사가 나오고요. That 접속사가 나오고, That 접속사가 나오고, and that 마무리할 때만 접속사 and를 씁니다. and that 이렇게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관사 대용으로 쓸수 있는 대용어가 아니에요. that은 그러니까 government라는 그 추상명사 있잖아요. 추상명사 우리가 추상명사는 관사 안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통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로 보셔야 되고요. 통치입니다. 그럼 government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dn DN은 뭔가요? 글자 폰트를 좀 찾아서요. 폰트를 좀 찾아서 DN. DN 파생명사죠, 이게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뭡니까? 파생명사는 가버먼트예요.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가번에서 왔죠? 가번에서 왔죠? 이건 통치하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SS 누가? 누가? 주어 신호죠.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뭐예요? 바이오 튜터님, 주어 신호가 뭔가요, 여기서? 여기 전치사가 of가 있고요, by가 있고요, for가 있어요. people이 있기 때문에 people이 다 똑같기 때문에 주어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people은 여기서 똑같지만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주어로 잡아도 되지만 다른 경우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경우에 이 주어를 못 찾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이오 지터님, 주어가 뭡니까, 여기서? 주어 신호가 뭔가요? 주어 신호. 아, 예, 바이가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바이가 주어입니다. 바이가 주어입니다. 바이가 주어예요. 바이가 1등 주어예요. 무조건. 오브도 나오고요. 바이도 나올 때는 뭐 비틴이나 어몽이나 뭐 이런 게 나와도요. 무조건 바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 더 피플. 국민이 그럼 누구를 OS 그럼 누구를 목적어 목적어 신호는 아시죠? 오브죠 오브 오브 더 피플이 목적어예요 이게 오브 더 피플 이거는 뭐예요? 오브 더 피플은 국민을 오브 더 피플은요 국민을이 되는 거예요 오브 더 피플은 국민을 그럼 정리하면 새 걸로 갈게요. 새 슬라이드로 가서 정리하면 뭡니까? 국민이 국민을 통치한다.
국민이 국민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민주주의가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링컨은. 근데 이거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 이렇게 해서 알겠냐고요, 이거를. 국민에 의한, 이거를요, 물어보면은 다 제각각이라니까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번역가도 이걸 모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모를 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원문을 모를 때, 번역가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단어를 치환한다 그랬죠.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사전적인 단어로만 바꿔버렸어요. 이게 of를 의로 바꾸고 의한을 by를 의한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국민이 국민을 통치한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국민을 다스린다. 이해가시죠? 어떤 분이 바이의 의미와 오브의 심오한 의미를 바이의 의미와 오브의 심오한 의미를 알아야 이 링컨의 연설 맨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잘 찾아보시면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이하고 오브 이거는요, 내용어가 아니에요. 기능어란 말이에요, 기능.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붙여 놓은 것뿐입니다, 이거는요. 내용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기능, 목적어의 기능, 그 기능,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해주려고 붙여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바이는 어떤 의미고, 그런 심오한 의미를 알아야 언어를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해서요. 이거는 이제 짤로 만들게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일단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